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FAE. 그래서. 근데 화면이 안 켜졌어요. 에이? 자, FAE에서 배웠던 것들. 자, 먼저, 뭐가, 어디에서 무엇이 보이는지 물어보는 거 했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 뭐가 보인다 봤고요. 그 다음에, 뭐뭐가 있는데, 어디에 뭐뭐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 쭉 살펴봤어요. 오케이. 근데 첫 번째, 거실에서 뭐가 보이니? 라는 표현은? What do you see in the living room? 그쵸. 무엇을 do you see? 너는 보니? in the living room.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What do you see in the living room? What do you see in the living room? 오케이. 그래서, 일단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할 때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see의 뜻은 see 보다 보다란 뜻이니까 하다시고 안에 있던 do가 앞으로 나와서 do you see 너는 본다 you see 넌 보니 do you see 그렇죠. 여기 있던 do가 이렇게 앞으로 나왔습니다. what do you see in the living room.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다음 문장 계속해서 같은 표현. 화장실에 뭐가 보이니까? What do you see in the bathroom? 그렇죠. What do you see 부분은 똑같죠. 무엇을 보는지 묻는 건 똑같으니까. 다만 장소만 in the bathroom 어떻게 쓰죠? B-A-T-H-R-O-O-M. 그렇죠. What do you see in the bathroom? What do you see in the bathroom? 오케이. 그럼 여기에 대한 대답은 뭐 내가 본다. 좀 이따가 할 건데요. 이제 나오겠죠. 오케이. 그래서 소파, 탁자, 텔레비전이 거실에 있겠죠. 그래서 I see a sofa, a table and a television. A table and a television 어떻게 쓰죠? T-E-L-E-V-I-S-I-O-N. 그렇죠. 오케이. A sofa, a table, a television이 소파, 탁자, 텔레비전이란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렇죠. what에 대한 대답이죠. what에 대한 대답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에 있는 어에 대한 얘기. 어를 붙여야 되는 이유가 뭐죠? 하나라서. 그렇죠. 소파도 하나, 탁자도 하나, TV도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이름씩, 어떤 물건이 하나일 때 이렇게 하나라고 영어에서는 우리말과 달리, 우리말과 다른 점 하나의 소파, 하나의 탁자, 하나의 텔레비전이라고 어를 붙여줘야 되는 버릇이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표현. 나는 창문, 침대, 그리고 옷장이 보여. I see a window, a bed, and a closet. 그렇죠. 윈도우 어떻게 쓰고? W-I-N-D-O-W. 오케이. 클로젯 어떻게 쓴다? C-L-O-S-E-T. 그렇죠. What do you see in the... bedroom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죠. 침실에서 뭐가 보이니? 창문과 침대와 옷장이 보인다. 이렇게 쓸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뭐뭐가 있다 표현입니다. 다음부터는. 오케이. 그래서 벽에 거울이 있다? There is a mirror on the wall. 그렇죠. 그리고 There is a mirror 어떻게 쓰죠? M-I-R-R-O-R. 그렇죠. 그 다음에 벽 위에 On the wall. On the wall.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is가 있는 이유. 만약에 여러 개가 있으면, 만약에 거울이 여러 개 있으면 이렇게 해야 돼요. 거울들이 있습니다. There are mirrors on the wall. 그렇죠. mirrors는 안만 길어봤자 day니까 day는 are하고 they are 하죠. 하지만 a mirror는 안만 길어봤자 is이니까 당연히 얘도 is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there is라고 할 때하고 there are라고 할 때는 뭔가 다른 거예요. there is 하면 한계가 있다고 얘기할 때 쓰는 겁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There is a mirror on the wall. 였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책이 있다. 책상 위에 There is a book on the desk. 그렇죠. There is a book on the desk. 오케이. on the desk의 뜻은 뭐예요? 책상 위에. 그렇죠. on이 붙어 있으면 뭐뭐 어떤 것 위에 이런 뜻이죠.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은 변기가 있대요. There is a toilet beside the sink. 그렇죠. toilet 어떻게 쓴다? T-O-I-L-E-T. 그렇죠. There is a toilet. 그 다음에 뭐 책상 위에 변기가 있으면 웃기겠다. 오케이. 뭐뭐 옆에란 뜻은 뭐다? Beside. 그렇죠. Beside죠. Beside the sink였죠. 안녕하세요. 오케이. There is a toilet beside the sink. There is a toilet beside the sink. 오케이. 계속해서 이번에는 뭐가 있냐? 옷장이 있대요. There is
closet beside the desk. 그렇죠. beside the desk.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있는 이제 본격적인 글로 오늘 수업을 받으면 되겠네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말하기 쓰기 모두 100점이에요.